슬래시 사진 등호 KPS ETV 왜그래 풍상시 방송화면 캡처 왜그래 풍상시에서 신동미가 유준상 동생들에게 방을 빼라고 통보했다. 10일 오후 첫 방송된 KPS ETV 주목드라마 왜그래 풍상시 극본 문영남 연출 진영욱 제작 초록백미디어 에서는 간분실 신동미 분 가 이풍상 유준상 분 동생들에게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. 간분실은 이풍상에게 우리 아버지 모시게 하자. 혼자 사시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말했다.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된다. 이풍상은 웃어라. 그리고 지금 모시고 싶어도 방이 없다고 말했다. 간분실은 동생들 나가라고 해라. 왜 내 등골 뽑아 먹는다. 얼마나 못 드시면 허겁지겁 드시다가 제안하며 화냈다. 이풍상은 아버지 장례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다.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기 힘들고 동생들 갈 곳 없다고 하자 간분실은 나는 시동생들이랑 성격 맞는 줄 아나. 내일 전부 다 집합시켜라고 말했다. 이풍상과 그의 동생들을 모은 간분실은 먼저 큰 삼촌, 이진상. 오지호 분, 과 작은 고모, 이화상, 이시영 분, 부터 독립하라. 시집와서 18년 동안 할 만큼 했다. 시동생 사는 것도 지겹고, 딸, 이중희, 김지영 분, 공부방 없는 곳도 속상하다고 말했다. 이진상이 우리가 나갈 곳이 어디 있어서 그러냐고 말했고, 이화상은 나가긴 할 거다. 근데 얼마 주실 거냐고 말했다. 간분실은 시집, 장가갈 나이에 친정집에 얹혀 사는 게 말이 되나? 한 달 안에 방패라고 말했다. 이풍상이 장인어른을 모셔야 해서 그렇다고 하자 간분실은 우리 아버지. 돌아가시고 나면 한 며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다. 이 사람, 이풍상,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. 이정상, 전혜빈 분. 은 동의했지만 이진상, 이화상은 여전히 반발했다.